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줄래를 사랑 노래로 해가지고 사랑 노래로 해가지고 만들 생각도 있어. 여보세요. 어. 뭐해? 나 지금 뮤직비디오 찍고 있어. 어 진짜? 그 뭐 신곡 발표하는 거야 이제? 아 나 피처링 한 거. 어 뭐 그 누구 곡인지 이런 거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당연히. 지금 왜냐면은 솔직히 말하자면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이거든 내가. 약간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나? 안녕하세요. 윤담백의 그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아지챔프예요. 늦은 시간에 우리 이번에 나한테 기회를 줄래? 아이 제고해. 감사합니다. 막 요즘에 결혼집 알아보고 있잖아. 결혼집이 뭐야?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은 내 생각에 국가가 축가를 네 결혼식에 하자고 얘가 그런 얘기를 하려나 보다. 아 축가 같은 걸로. 그런 걸로 전화를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어. 근데 전혀 아니네. 그거를 막 장인 장모님 앞에서 부르기에는 막 뉴챔프 뻑큐 이러잖아 내가 막. 뉴챔프 뻑큐. 그러니까 그러기엔 좀 그렇고 뭐 형한테 축가 정도는 부탁할 수 있지. 나는 뭐 충분히 언제나 너한테는 열려 있으니까 전화하지 말고. 나한테 뭐 한 번만 축가 기회를 줄래 막 이런 드립을 치는데. 어떤 생각이 들어? 아예 아무 생각도 안 들고. 너무 무감각한데. 아예 아무 생각도 안 들고. 재밌지. 난 그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줄래를 사랑 노래로 해가지고 사랑 노래로 해가지고 만들 생각도 있어. 괜찮지 않냐? 괜찮지 않냐? 괜찮은 아이디어 아니냐? 되게 이별 노래 같고 뭔가 그냥 막 되게 이별 노래 같다고 느낌이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이디어 구상도 하고 있어.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줄래? 아 진짜 괜찮은데? 그래. 형이 은근히 사랑 노래 잘 쓰잖아 진짜로 가사를. 잘 쓰지. 괜찮은 곡 나올 것 같은데? 한번 나중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몇 개 곡도 내고 했으니까 형이 한번 피처링 해줘서 내 곡에 한 번 더 해보자고 우리. 그래 너 임마 너 혼자 내는 거 별로더라. 오카카 축하가 대박인데 임마. 알잖아. 오카카 축하가 내가 한 거 중에는 조회수 제일 많이 나왔지. 거의 그게 지금 30만인가? 그걸 떠나서 그건 대박이 났잖아. 오카카 축하한테 연락이 왔잖아. 그치. 근데 우리 오카카는 뭐하니? 오카카 요즘에 많이 똥 싸는 거야. 활약이 없던데. 다 인생이 다 그런 거지. 아 요즘에 되게 목소리가 좋네요. 생각보다 멘탈이 많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나는 완전 멀쩡하지.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뭐 인사 깔끔하게 한번 해주시고. 제가 요즘 그 인스타 팔로우가 좀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. 팔로우 좀 해주시고요. 조만간 좋은 앨범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. 이미 구독자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야. 근데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있다. 몇 명이냐 지금 거기? 이 방에? 근데 많지 않아.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. 한 지금 450명? 어? 450명? 많다. 와 오늘 450분 저 다 인스타 팔로우 하세요. 네 450분. 네 45명 아니야 진짜? 아니라고. 어? 아니 너를 지금 450분이 시청을 하고 있다고? 야 스타네.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줄래 해줄 수 없냐고.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줄래? 고맙다. 고생하고. 오케이 축구할 때 오자. 와 개웃기다 진짜. 근데 이런 사람이 지구에 태어났지? 자기 뭐 놀려도 딜도 안 받고 거의 말 파이트예요 지금. 제가 봤을 때 문도야 문도. 딜이 안 박혀.